성도 제2동 투표소입니까? 거기 천장 1장계 투표지. 직인이 뭉개진 투표소 관리관 직인이 뭉개진 투표지가 천장에 나왔는데 왜 이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선관위 측에서 막 주장을 하고 그걸 찍은 사람이 만년도장에서 인주가 흘러나오는 걸못 보고 계속 1장기처럼 생긴 그 도장을 계속 천장을 찍었다. 그럼 천장을 찍을 동안에 그 투표소 관리관이 그럼 졸고 있었냐. 그거를 계속 이제 1장기를 찍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파악을 못하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. 그 사람이 실제 그 투표소 관리관이 증인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증인으로 와가지고 자기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1장기 투표지를 찍은 적도 없고 찍혀지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선관위 측에서 자신이 있었으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더 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 사람 공무원직을 잘라야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공무원은 그 증언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습니다. 그 증언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그 공무원이 잘렸다거나 그런 얘기를 이제 못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불법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런 증거가 나오면 같이 그 증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인을 꽂아놓고 싶은 그 욕구, 그 욕구를 가진 그 윗대가리 누가 있습니다. 윗대가리 누가 있는 겁니다. 내말잘 들어, 선관위 말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경호 의원이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된 건 그거 무슨 메시지냐? 선관위 건드리면 다 잘라. 요거예요. 니들은 종살이 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한테 잘 보여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 딥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. 그 뒤에 법조인들이 있고 사법부, 딥스테이트가 콱 지금.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만약에 허락되어지면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.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유를 누린다고 하고 왜 우리가 독재를 허용 못해요? 우리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우리 주권 중에 가장 큰 주권이 투표권입니다. 우리가 뽑는 정치인, 우리 말 들어야 돼. 이런 권리.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, 이것 때문에 독재가 안 되는 겁니다, 이 땅에. 근데 이 권리를 빼앗았으면 독재하겠다 이거예요. 사법부 밑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지금 싸바싸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요 가운데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이제 하는데 유튜브로 뭐 계속 진리를 외치기도 하고 아이들 계속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미혹되지 않는 아이를 낼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를 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.